자, 우리 시청자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저도 간밤에 좀 푹 자고 이제 그 또 택시에 출근을 이제 준비 중인데, 이 산골에 살다 보면은 할 일이 이게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. 아주 아파트에 살면은 눈 뜨면은 그냥 세수나 하고 출근만 하면 되는데, 산골에서는 아침에 또 특히 산골 중에서도 산골 하는데, 산골 중에서도 우리 집처럼 오래되고 낡은 이상한 집은 특히나 일거리가 많거든요. 저는 이 유튜브 뭐 특별한 재주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뭐 이런 장면 저런 장면 찍어서 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,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직업이 유튜버라기보다는 그 뭐 개인 택시 하는 택시 기사이기 때문에 택시가 주력이거든요. 택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유튜브는 한 달에 400만원 벌어도 200만원은 뒷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. 그것도 400씩을 계속 버냐고. 응? 절대 못 벌지.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수입이 한 달에 200대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? 한 250을 벌어도 세금으로 뛰어가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국을 미국에서 뛰어가는 거죠. 세금 많이 떼가, 아, 물론 뭐 내가 뭐 저 미국 세금에 대해 잘 모르니까 뭐 단적으로 너무 많이 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,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떼는 건 사실이거든요. 230이면 한 330, 340 뛰가니까. 그 다음에 또 어디 찾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또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유튜브 27만이 다 돼가는데 유튜브 하는 게 더 많이 벌 텐데 그러냐. 바로 그 뒷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움직이는 것마다 전부가 돈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실속이 없다. 택시는 제가 한 달에 250만 번다 그래도 그 알돈 아닙니까? 알돈. 그 유튜버는 웬만큼 벌어갖고는 그걸로 그 생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병행하지 않으면 어렵다. 아주 직업적으로 유튜브 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 상당히 그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. 그 아침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출근을 앞두고 집 주변에 할 일이 있어요. 저쪽에 산나물밭에 거기 옛날 구닥다리 그 보일러가 있는데 그게 예초기를 돌리거나 뭐 할 때 굉장히 걸걸쳐요. 근데 그 차일 피일 밀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주 빼낼라 그래요.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뭐 그런 희한한 걸 텐데 제가 오늘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. 오직 건강. 응? 건강해야 됩니다, 여러분들.
저는 여러분 안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, 자연수 물세하고, 그 다음에 그 이발비가 안 들어갑니다. 이발비. 근데 어떻게 나올 것 같아. 자, 머리를 밀고 당기면 뭐가 좋으냐? 첫째, 머리에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. 응? 헤어스타일 신경 쓸 일이 없어요.
그 다음에 가발 신나라고 돈 들어갈 일도 없고. 어? 얼마나 좋아. 이러면 이발 끝.